안녕하세요.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곧 3월이잖아요. 개강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따뜻한 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체지방을 조금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살찔 틈 없는 스트레칭, 살틈스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2월 요가 시작해볼까요? 더 많은 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은 유주라이크 요가 채널에 들러주세요. 양 발을 골반 너비 정도로 벌려 서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허리 뒤로 가져가셔서 깍지를 한번 껴봅시다. 만약에 깍지 끼기가 잘 안 되시는 분은 양손 사이에 타월을 하나 같이 잡으시거나 혹은 그냥 뒤로 나란히 뻗기만 하셔도 좋습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요. 척추를 곧게 들어 올려서 천천히 힙을, 골반을 뒤쪽으로 빼내 볼게요. 동시에 상체를 앞으로 숙일 건데요. 많이 뻣뻣하신 분들은 등이 많이 구부정할 거예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등과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골반부터 정수리까지를 직선으로 쭉 뻗으신 뒤에 천천히 세 번 호흡 골라볼게요. 숨 마시고요. 한숨 내쉴 때 아랫배를 쏙 넣어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한숨 내쉽니다. 척추 모양을 지속할 수 있으면 무릎을 펴도 좋아요. 한 번 더 숨을 들여 마셨다가 한숨 내쉽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켜서 두 팔 머리 위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내뱉는 호흡에 다시 앞으로 숙일 텐데요. 10개 손가락을 바닥에 살며시 터치하시거나 손바닥을 들이셔도 좋아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등과 어깨가 많이 웅크러들면 무릎을 구부리신 뒤에 등과 가슴을 먼저 펴주세요. 세 번 호흡 골라볼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고 아랫배를 넣으시면서요. 여유되시는 만큼은 무릎을 더 펴봐도 괜찮아요. 마시고 한숨 내쉬고 상체를 약간 더 구부려 볼게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한숨을 내쉽니다. 자, 고개를 들어서 앞쪽에 마룻바닥을 바라보시겠어요? 왼쪽 다리를 뒤쪽으로 세 걸음 이동시켜주세요. 발볼로 바닥을 꽉 누르시고 발 뒤꿈치는 비스듬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발 안쪽 부분으로 바닥을 힘껏 누르셔서요. 허벅지 안쪽에 힘을 단단하게 채워주세요. 오른손은 발 옆쪽으로 옮겨주시고 왼팔을 번쩍 들어 올려서 얼굴 옆쪽으로 길게 뻗어주도록 합니다. 허벅지에 기대려 하지 마시고요. 이 손끝으로 바닥을 밀어내시면서 갈비뼈를 좀 더 띄워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무릎은 안으로 쏠리지 않게끔 바깥쪽을 향해 조금 더 밀고요. 골반을 정면 향해서 약간만 내밀어줍니다. 자, 천천히 호흡 골라볼게요. 갈비뼈 가득 호흡으로 채워보시고 호흡을 내쉴 때 아랫배와 두 발바닥 전체에 힘을 단단하게 채워주세요. 두 번만 더 숨 내쉬고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한 호 후 내뱉으시면서 들어 올렸었던 왼손 내려주세요. 그리고 뒤쪽에 무릎과 발등을 차례대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자, 손끝으로 바닥을 약간 밀어내기는 하지만 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하면 어깨와 등이 다시 굽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잘 받친 후에 가슴을 정면 위를 향해서 쭉 들어보세요. 시선은 앞쪽을 바라보시거나 고개를 가볍게 넘겨서 뒤통수를 날개죽지 사이에 살짝 넣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제 왼골반을 앞으로 가볍게 밀면서 왼발등으로 바닥을 살며시 눌러 무릎을 들었다 놓았다 반복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무릎이 바닥에 강하게 눌리지 않게끔 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만 호흡 골라볼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숨 더 마셨다가요. 한숨을 고요하게 다 내뱉으신 뒤에 자 이제 오른 다리를 뒤로 조심스럽게 가져가서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줍니다. 그리고 두 다리를 반으로 굽혀서요. 엉덩이 쪽으로 뒤꿈치를 가져오고요. 두 팔 뒤로 뻗으셔서 발을 한번 잡아볼 텐데 잡히지 않는 분은 그냥 손과 발을 따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떼어놓고 하셔도 돼요. 가능하시면 발등이나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가슴부터 활짝 열고 내쉬면서 두 다리를 번쩍하고 들어 올려주세요. 자, 고개를 너무 젖히면 목에, 어깨에 긴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가볍게 숙여서 매트 끝머리를 바라봅니다. 잠시만 더 유지해볼게요. 아랫배 관략근 조금 더 조여주시고요. 양쪽 발끝을 천장 쪽으로 조금만 더 밀어보세요. 그리고 발목이나 발등을 잡으신 분은 이 다리를 당기려 하지 말고요. 뒤쪽을 향해서 멀리 밀어주세요. 한 번만 더 숨 골라봅시다. 마시고요. 한숨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아래로 돌아오세요. 이제 두 손을 풀어서 가슴 옆에 짚고요. 양 다리도 길게 뻗어서 발끝으로 바닥을 잘 눌러요. 힙을 들고 반뼘만 앞으로 걸어 들어오세요. 발끝 세워서 골반을 높게 올려주세요. 다운독, 견자세라고 합니다. 양쪽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요. 접었다 폈다 해볼까요? 그래서 종아리와 발목 뒤쪽까지 팽팽히 당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려서 앞쪽을 바라보시고요. 한 발 한 발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 다시 양 발을 골반 너비에 잘 맞춰 딛습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운 뒤에 양손 등 뒤에서 깍지 끼거나 따로 떨어뜨려 놓으셔도 괜찮아요. 마시는 숨에 가슴을 활짝 펼쳤다가요. 내쉴 때 골반을 뒤로 빼내시고 척추는 평평한 그 자세를 지속해 주세요. 무릎은 약간 굽히셔도 좋고 유연함에 따라서 더 펴주셔도 좋아요. 세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마시고요. 한숨 내쉴 때 배는 넣고 가슴은 더 꺼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천천히 마시는 호흡과 함께 두 팔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는 숨 도로 천천히 숙여볼게요. 손끝도 좋고 손바닥도 좋아요. 처음에는 등을 빳빳하게 펴지셨다가요. 무릎 뒤나 허리 뒤쪽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더 숙여봅니다. 세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면서 척추를 다시 곧게 펴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약 세 걸음 정도 뒤로 뻗어주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비스듬하게 놓으셔야 돼요. 발 안쪽 부분으로 바닥을 좀 강력하게 눌러주시고요. 왼쪽 손은 발 근처로 옮겨서 짚어주세요. 손끝도 좋고 손바닥도 좋지만 이제 이 허벅지에 몸통을 기대시면 안 돼요. 쭉 들어 올려주세요. 오른팔은 얼굴 옆쪽으로 뻗어주시고 오른쪽 갈비뼈를 좀 더 하늘 향해서 오른쪽 갈비뼈를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셔서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숨 마시고요. 호흡 내쉴 때 아랫배에 힘 주시면서 양 발로 바닥을 더 튼튼하게 밟아주세요. 둘. 한 번만 더 숨. 하나의 아래로 내려옵니다. 뒤에 발끝을 세우시고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다 놓으시고요. 아까와 같이 무릎이 바닥에 강하게 짓눌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요. 발 등에 힘을 쓰셔서 무릎을 아주 약간 들어 올렸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해 볼게요. 그리고 손끝으로 바닥을 혹은 손바닥도 괜찮아요. 가슴을 앞으로 위로 들어주세요. 숨 골라봅시다. 호흡 내뱉으실 때 오른쪽 골반 뼈를 조금만 더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골반을 움직이시면서 어깨를 비틀면 안 돼요. 주의하시고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한 호흡을 편안히 내쉽니다. 자, 이제 왼쪽 다리를 뒤로 가져가셔서 아까와 같이 엎드리세요. 다리 반으로 구부리시고 양팔 뒤로 하셔서 발을 잡지 않으셔도 좋아요. 근데 하실만 하면 발등이나 발목 꼭 잡고 한번 해보세요. 마시는 호흡에는 쇄골을 활짝 열어줍니다. 아랫배를 좀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내쉴 때 두 다리를 들어 올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발을 잡는 것만 해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기는 한데요. 요거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발을 조금 밀어서 등의 힘을 좀 더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만 숨 골라볼까요?
한숨 내쉬고 자, 둘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시고요. 한숨 내뱉으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두 손 풀어서 가슴 옆에 짚어주세요. 다리도 길쭉하게 뻗어서 발끝으로 바닥을 디뎌줍니다. 골반 너비 정도로 맞춰보시고요. 천천히 푸시업 하듯이 일어나고 무릎은 한 반뼘 정도만 앞으로 가져오고요. 자, 발볼로 바닥 꽉 누르시면서 엉덩이를 번쩍 들어주세요. 아까와 같이 무릎을 번갈아 가면서 몇 차례만 접었다 폈다 해볼게요. 이제 고개를 들어 올려서 앞을 바라보시고요. 한 발 한 발 제자리에 가져와 자리에 앉으세요. 우선은 오른 다리부터 정면으로 쭉 뻗어 봅시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구부리신 채로요. 발바닥을 잡아보세요. 어려운 동작이기는 한데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왼쪽 발 뒤꿈치를 무릎 높이 정도로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척추를 쭉 펴는 거예요. 다리가 뒤쪽이 당기는 것보다 허리 쪽에, 등 쪽에 힘이 조금 많이 쓰여지실 거거든요. 이 자세가 너무 어려우시면 발바닥에 타월을 걸어서 하셔도 좋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릎을 다 펴고 척추도 빳빳하게 펼쳐보도록 합니다. 시선은 발목 주변을 바라보시면서요. 호흡 골라볼게요. 숨을 내뱉으실 때마다 이 왼쪽 다리가 몸 쪽으로 더 다가오도록, 왼쪽 다리가 얼굴 쪽으로 조금 더 다가오도록 등 뒤쪽 날개뼈를 서로 오므려 닫으려 해보세요. 약간 접은 상태도 관계없어요. 한 번 더 숨을 들여 마셨다가요. 한숨 내뱉으시고요. 오른손을 풀어서 발 바깥쪽 날이나 뒤꿈치를 감싸 잡아줍니다. 왼쪽 팔은 옆쪽으로 천천히 뻗어주시다 뒤를 향해서 서서히 가리켜 보도록 할게요. 시선도 함께 따라가셔도 좋지만 조금 자세가 불안정하시면은 아래쪽이나 옆쪽을 바라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회전하다 보면은 등과 어깨가 이렇게 자꾸만 말려요. 무릎을 좀 더 구부리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슴을 쭉 들어 올리고 척추가 회전되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보세요. 배꼽도 납작하게 넣어주시고 뻗은 왼손으로는요 허공을 가르듯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만 숨 골라볼게요. 한 번만 더 숨. 중앙으로 돌아와서요 다리를 풀고 반대발도 같이 해봅시다. 자, 오른 다리 반으로 구부리셔서 발바닥에 깍지를 끼셔도 되고 따로 잡으셔도 괜찮고요. 타올을 걸어도 괜찮아요. 자, 오른발을 무릎 높이까지만 우선 들어봐요.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굽은 등과 어깨를 펴주시고 조금씩 잡아당길 때 팔의 힘보다는 날개뼈 사이를 모으면서 등의 힘을 사용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연하신 분들에 한해서 무릎을 끝까지 다 펴주셔도 괜찮아요. 잠시 호흡 골라봅시다. 시선은 복사뼈 안쪽 허공을 바라보세요. 왼손을 풀어서요. 발 바깥쪽 날이나 발 뒤꿈치를 움켜잡고요. 오른팔 옆으로 나란히 뻗고 서서히 비틀어 회전해주세요. 다시 한번 등을 펼쳐 세워주시고요. 옆구리와 등 주위에 약간의 수축감을 느껴보도록 합니다. 두 번만 더 숨 마시고요. 한숨 내쉬고 마지막 숨. 자, 천천히 가운데로 돌아와서요. 오른 다리를 풀어 놓아주시고 이제 등을 대고 자리에 누워봅시다. 자, 양쪽 무릎을 반으로 구부려 세워주세요. 그리고 발바닥이 앞쪽을 향하게 들어 올려 볼게요. 먼저 오른 다리가 위에 오도록 꼬아 보시고요. 그리고 상체를 들어서 아까처럼 발 바깥쪽을 잡으셔도 괜찮고 안쪽에서 발날을 잡으셔도 돼요. 그리고 자리에 다시 한번 누워 봅시다. 이렇게 다리 모양을 하셨을 때 엉덩이 쪽으로 축 처지게 내버려 두지 말고요. 자신의 어깨를 향해서 조금씩 들어 올리시다가 마찬가지로 날개죽지 사이를 서로 오므리시면서 등을 먼저 힘으로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당기실 수 있다면 발알을 끌어당겨서 힙 바깥쪽 엉덩이 주변과 허벅지 주위를 좀 스트레칭 해볼게요. 잠시만 머물러 보세요. 자, 천천히 자세를 풀고 다리 모양을 반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왼 다리가 앞에 오도록 꼬아요. 몸을 들어 올려서 발 날을 잡아보세요. 다시 뒤통수를 대고요. 웅크러든 어깨나 등을 먼저 바닥에다 놓아주세요. 이만큼만 해도 당기시는 분은 그만하셔도 되고요. 여유가 되시면 이제 조금씩 끌어 당겨주세요. 천천히 두 다리를 풀어주시고 한 발 한 발 제자리에 놓아줍니다. 그리고 힙을 들었다가 놓고요. 어깨도 한번 들었다가 놓아주세요. 양 다리를 길쭉하게 뻗어두시고 골반에서 어깨 너비 정도로 열어줍니다. 양손도 매트 밖으로 삐져나가도 괜찮아요. 겨드랑이가 서로 달라붙지 않게끔 조금 벌려주세요. 이제 잠시 눈을 감으시고 몸 전체를 이완하면서 오늘의 요가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요가 땀도 나고 좀 개운하게 몸이 풀리시죠? 3월에 다시 만날 때까지 2주가 남았는데요. 매일매일 대댓글 챌린지 하면서 꾸준히 요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3월 한 달 루틴 스트레칭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